전백승 천지교제 75회차 석일봉입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갑생을생 병생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정생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정생이다라고 하면 바로 음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음화다라고 하면 양화가 산불이니 집불이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불을 뜻하는가 하면 음화는 모닥불 같은 거 옛날 시골에서 다소곳하게 피어나는 그런 아궁이 불 같은 거또 화로 불 같은 거. 이런 것을 뜻하는데 정에 해당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러한 따사로운 온한 화 작은 불씨와 같은 성품을 가졌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그럼 요 정생에 좋은이냐 나쁜이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보편적으로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도사가 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공부들을 하고 또 책을 구입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또뭐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보았습니다고 전화가 오시는 분도 있는데또 질문 전화도 상당히 오지요. 그래서 중간 중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면서요 한번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노노에 있는 구절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차월층오지필

반드시 살펴야 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도 반드시 살펴서 움직여야 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미워한다라고 해도 살펴라 하는 것은 나와의 어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 다른 사람이 좋다라고 해서 나에게도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쁘다라고 해서 나에게도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좋고 나쁜 사람을 분별하는 건 보면은요. 결국 항상 내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한테 잘해 주면 좋은 사람이라라고 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나한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분류해서 인연이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가 지금 펴고 있는 백전 백세에서는 자연의 차이다, 이렇게 표는데. 아, 사실 그전부터 보면은요, 어떤 지배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문학 같은 공부를 참 많이 했죠. 우리 동양에서는, 어 뭐, 맹자 공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침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인격 형성을 하는데 과거에서부터 사실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어요. 뭐 과거에 어 사실 가장 우리나라의 양대 부자다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병철 씨나 현대 정주영 씨가 있는데 정주영 씨는 이북 사람으로서뭐 초등학교만 간시 나올 정도였고 반대로 이병철 씨는 사실 집안이 유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 아니죠.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그렇게 다르지만 공통점은 같이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성공할 원인이 자기의 어떤 좌우명이나 근본 바탕의 사상 어디에 돕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병철 씨든 정주영 씨든 논어나 장자사사 이런 데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더라고 하죠. 심지어 정주영 씨는 바로 논어에 대해서 수백 번 달관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병철 씨도 뭐 얼마나 논어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나중에 이건희 회장에게. 남긴 유일한 자산이 논어를 하나 남겼다라고 하죠. 논어를.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속에 다 이치가 담겨 있으니까 이것을 터득하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역대의 경제로서 성공하신 분들이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요. 그 경제학의 논리를 쓴 사람들이 바로 인문학 공부하신 분들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지침도 인문학에 있다. 우리 뭐 동양 같은 경우는 뭐공맹 사상이나 노장 사상에다 바탕이 되고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불교 사상이 거기서 바탕이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배자들은 이러한 인문학 공부를 해 있고 피지배자들은 문제 답만을 다는 식의 시험 위주의 공부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또한 세계적인 부동산으로 해서 거부가 되신 분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부동산으로 해서 세계대 거부가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이 참 모난 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볼땐 일반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이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 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죠.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기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기다라고 하면 본인은 아니다라고 해서 독특한 자기 주관의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사고관의 바탕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던가를 찾아서 돌아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소크라테스 사상을 무지무지하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거부가 된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소크라테스 사상에서 배웠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모든 걸 비우고 버리고 무소유로서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걸 주장했던 분이란 말이죠. 우리 불교에 보면 공사상하고도 이각이 비슷하죠. 부처님 가르침이 290년 뒤에 형성된 게 소크라테스 사상인데 지금도 여러분들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이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 지배자의 계급에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소크라테스의 그런 사상에서 뭘 배웠냐라고 물어봤더니 결국, 소크라테스는 자기 주장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자기는 핵심적으로 배웠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이렇다라고 해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니면 아니고, 남들이 한번 아니다라고 해도 자기가 판단했을 때 옳다라고 하면 옳게 밀고 나온 그 사상을 자기는 배웠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됐든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분이고요. 뭐 요즘 어, 보편적으로 보면 뭐 북미 뭐 회담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대단한 분들의 이면에는 이러한 바탕에 자기 양식을 키워준 바탕의 서적들이나 어떤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백전백승을 통해서 뭐 이렇게 논어의 한 구절씩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 비록 백전백승이나 논어가 됐든 불교학이 됐든 결국 그러한 음, 이치 가운데서 여러분 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이나 성공을 하는 부분에 미끄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거죠. 내가 뭐 여러분들 사주 발자를 풀어주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아참전화들도 많이 오고요. 상담하겠다고 연락 오는 분들도 상당히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제 목적은 전화 문의를 받는다거나 어떤 상담을 목적으로 해서 강의해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 삶에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정생 정생이다라고 하면 화옷불이나 무슨 아궁이불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해 있는데 정생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뭐 정축생이 있겠고요, 또 정묘생이 있겠고요, 또 정사생이 있겠고요, 또 정미생이 있겠고요, 또 정유생이 있겠고요, 또 정해생이 있겠죠. 그래서 정에 해당이 되는 대생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자 소띠는 우직하고, 토끼띠는 다소 겁이 있지만 건실하고, 또 뱀띠는 어, 분별력이의 타산이 빠르고 또 양띠는 꾸준하고 있는 면이 있고 또 유생은 어, 뭔가 융통성이 많고 재치가 있고 또 해생은 인재이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태생들이 바로 정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서 변화가 오지요. 그러면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근한 어떤 불뭐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뭐 아무 실용도 안한것 같은 어떤 여건이지만 보편적으로 다 공통점은 띠가 달라서 성품은 다르다라고 해도 공통점은 겉으로는 유순해 보이지만 자꾸 조금씩 건들면 어떻게 돼요? 아궁이 불이 불씨 하나를 산으로 던져놓으면 산 불이 되는 거고 집에다 던져놓으면 집 불이 되는 것처럼. 이 병화는 겉으로 크게 타는 불이지만, 정화는 겉으로는 전혀 내색이 없으면서 자기가 화가 나거나 경우에 어긋난다라고 하면 산불보다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성난, 아, 굉장히 급한 어,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한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정화생은 보편적으로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사랑적이고 어, 따뜻하고 남의 심정을 잘 해하려 주고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혹여서 잘못 건드리면 모닥불이 온산을 태우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정의 옷을 입고 있는 정축생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 백전백승은 명리학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명리학에 보면 정축생 같으면 가나순데 가나순대 순대 왜 스님은 보면은 정축이니까 어떻게 돼요? 화로 푸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화로 푸느냐 이게 가나순대 명리학하고 분명히 달라요. 제가 몇 차례를 얘기했는데 스님 달력 뒤에 보면은 이게 화로 이렇게 돼 수로 돼 있는데 왜 스님은 화라고 했느냐 그걸 제가 몇십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 알 것이며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걸 버려버리면 돼요. 명리학을 같이 논해서 비교해서 하면 재공부할 수 없어요. 명리학을 버리세요. 자, 이게 가나수다라고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그렇지만 제 여건으로 하면 화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되고 정은, 그 다음에 축이다 하는 것은 어? 바로 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고 분명히 정자가 들어가는 건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축생은 온유한 성품과 깊은 지혜가 있어서 매사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고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문필에도 소질이 있지만 또한 대나무 같은 고든절개로 변심하지 않으며. 불의는 미워한다. 그래서 이 소띠가 보편적으로 불의를 싫어해요. 진실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소들은 우직해서. 그런데이 정축생은 어때요? 은근하면서도 한두 번 참다가 계속 거짓을 하게 되면 불로 받아버리는 기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정묘생이다. 이것은 또 명리학에서는 노중화예요. 이것도 화하니까 뭐 이건 얘기 안 하겠네. 정묘생은 87년생하고 1927년생인데 섬세한 성격에 학회가 뛰어난 재능가다. 지와 인덕을 겸비하였으니 마튼바일의 빈틈이 없고 자상하고 진취적이지는 못하지만 섬세한 성격이다.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를 했지요. 음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방어적이고 조용하고 섬세하고 내성적이고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지 않다요 그럼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취적이진 못하지만 섬세한 성격이다. 예민한 감정과 관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럼 이런 토끼가 자기의 성품도 온순하지만 정, 화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또이 토끼도 처음엔 음 조용하지만 자꾸 건드려서 경우가 들면또큰 어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은 있다. 그다음에 정사생이다. 이거는 또 명리학에서 보면 사중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이치학으로 보면 정사니까 화에해당이된단 말이죠. 이것도 명리학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아 자꾸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지요. 자기 혼자 풀어가지고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왜 아니냐 따진단 말이에요. 옛말에 있잖아요. 선무당이 뭐요? 사람 잡는다고. 응? 좀 심한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따져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부부가 연이 합이 들고 자식까지도 합이 들어 산하들 보태가지고 전혀 괜찮은데 합이 들면 스님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왜내 아는 사람은 헤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화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변수가 있죠. 돌발사고라는 게 있어요. 자기네 인연으로는 헤어지지 못한다라고 해도 더 인연이 닿는 사람과 알게 됐다거나. 아니면 더 인연이 되는 사람하고 문제를 일으켰대거나 이렇게 되면 변수가 작용을 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주변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왜 스님 합의가 된다라고 해 있는데 왜 헤어집니까? 그럼 아직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교재를 가져가서 봤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변수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미대로 해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자, 제가 명학은 확률학이기 때문에 50%, 60%의 어떤 정통성 있고 나머지는 푸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백전백승의 자연의 이착은 90%는 틀림없다고 라 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변수가 돌발되지 않으면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신호대기 앞에 서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받아버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인연이 닿는다라고 해도 자꾸 옆에서 누가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헤어지게끔 만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변수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또 이런 이치야은 나는 90%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했지 100%가 다 확실하다라고는 안 했어요. 이런 변수에 따라서 90%는 확실하지만 10%는 다른 변수가 유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정미생인데 정미생 아, 정사생인데 정사생은 바로 아, 땅속에 머물고 있는 용왕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런데 천성이 충직해서 뛰어난 명찰력, 예민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잠잠할 때까지 굽힐 줄아는 갈대 철학을 가지고 있다. 아, 뱀들이 사립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표가 겉으로 전혀 안 나요. 그런데 또 화의 정 정화의 어떤 음화의 정을 가지고 있는 정사생들은요. 또한 갈대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을 줄 안다, 인내할 줄 안다. 또 임기응변하는 재치를 쳐들가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간다. 은근과 끈기로 헤쳐나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정미생이라 정미생도 우리가 명약으로 보면 오행육갑으로 보면 천하수에 해당이 돼요. 이게 이 화란 말이야 우리는 화. 그러니까 명리학으로 그렇게 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나요. 그걸 가지고 자꾸 빗대어서 하지 말고, 자 정미생은 양의 음과 끈기가 있고 노력형이고요, 꾸준한 기운이 있어요.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 고집이 상당히 센게 양띠 특성이. 근데 바로 정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면 지모와 도량이 넓고 복록이 많으나 스스로 샘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내 손으로 밭을 갈아먹는 자립심과 불굴의 의지로서 목적을 달성하는 끈질긴 투혼력의 소유자다. 보수적이고 완고한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에로티시즘을 갖고 있고 복잡한 걸 싫어하고 다소 짜증을 내는 성향도 있다. 이렇게 변모가 돼가요. 그러면 자 정유생인데 정유생으로 돌아가면 산하화의 명리학에서는 산하. 여기에서는 그냥 화지요. 그러면 풍부한 유머 감각과 뛰어난 의지가 재치가 있고 강한 면과 부드러운 면을 겸전한 성격으로 무엇이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마음이 놓이는 성격이다. 즉흥적인가 하면 신중함이 있고 남이 호의적으로 대할 때는 매우 부드럽지만 성질을 건드리면 열러와 같다라고 똑같은 유라라고 해도 정을 뒤집었으면 얌전한 불과 같지만 그걸 한번 해적이면 난리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자기를 잘못 건들면 바로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정해생이에요. 정해생은 돼지들이 인정이 많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옥상 톤내 명약으로 보면 우리 그대로는 화여요. 그러면 해가 바로 돼지가 정이라고 하는 틀을 옷을 입으면 부드럽고 온순하고 자비로움과 사랑스러움, 인정이 있는 사람이다. 자, 이 정화가 부드럽고 온순하고 인정이 있는 기운이에요. 은근 끈기의 불이기 때문에 강건한 기질에 아기가 없고 분쟁이 없는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화목을 추구해서 원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타입으로 공직에 임하면 청백리로서 인정을 받으나 고집이 세여서 자기 주장이 강한 면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띠에 해당이 돼서 띠의 독특한 자기 성품을 지니지만 화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면 사람이 리닝을 입으면 움직이고 싶고 양보으면 점잖하고 싶고 또 잠옷을 입으면 자고 싶고 뭐 이런 역량과 같이 띠의 성품만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성품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자, 12지에 대해서 는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천간에 해당이 되는 그럼 음화의 정은 어떻게 되느냐? 정이다라고 하는 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니까 정태생은 어떻게 돼요? 토생을 정생 토 무기를 세워 줘요. 무와 기의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을 생해준다. 정생 무기요. 그러면 정생은 또 어떻게, 누구한테 도움을 받느냐? 바로 갑과 을생한테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갑, 을생이 바로 정생을 생해주고 무기생은 정생이 어떻게 돼요? 생해준다는 얘기. 이건 인연의 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생일 경우에는 이치학으로 따져보면 갑과 을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도움을 받고 또 정생이 예를 들어서 무와 기생을 만나면 도움을 주는 이런 역량이 형성이 되지요. 그런데 정생이 예를 들어서 자, 화극금이에요. 화극금. 그러면 금과 화는 어떻게 돼요? 불이 쇠를 녹인단 말이죠. 그래서 극, 그 금인데 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뭐예요? 경생과 신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정은 화고 저, 어, 경생과 신생은 금이 해당이 되니까 화극금이어요 불이 어떻게 돼요? 쇠를 녹이 없앤단 말이죠. 그래서 정생은 경생과 신생을 만나면 경생과 신생에게 해를 주고 해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계생을 만나면 정생이 임계생을 만나면 극인데 임계는 뭐예요? 수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수자 수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요? 수국화예요. 정이 화고 임계는 물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어떻게 돼요? 불을 피웠는데 이 아름다운 화로 불을 갖다가 뭐예요? 물이 홀딱 꺼버렸어요. 그래서 정생이 임생과 계생을 만나면 뭐예요? 자기가 일어나질 못해요. 해를 입어가지고 꺾여버리죠. 쉽게 예를 들면 정생이 임생과 계생의 아내를 만났다. 그러면 자기 출세길이 힘든 거예요. 반대로 정생이 경생과 신생을 만났다. 그러면 정생이 바로 신생과 경생을 어떻게든 해를 입혀요. 이 아내가 된 사람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해를 입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화생의 정은 화생의 정은 갑과 을이 자기를 생해 주고 정은 무기를 생해 주고 결국 경신에게는 해를 주고 임계에는 해를 받는다. 이런 어떤 역량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정생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요. 자기를 생해 주는 갑을을 만나는 게 제일 좋고 또 자기가 생해 주는 무기를 만나는 것이 그다음으로 좋고 웬만하면 경신 임계생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자, 목생화요, 화생토요, 토생금요, 금생수라. 그럼 화가 바로 나는 목에서 받고, 어, 화는 내가 토를 생해주고, 반대로 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화극금이라 내가 해를 주고, 또 임계생을 만나면 내가 해를 받고, 이렇게 되는 인연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어 정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는 보편적으로 전화를 와도 일체 안 받거든요. 또 받을 시간도 없어요. 어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뭐 20강 이상씩 녹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전화를 받을 시간이 없죠. 사무실에서 받는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분도 뭐 어느 정도 다 알죠. 이치를 공부하고 불법도 공부를 해.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는 자기가 책을 보면서 또 스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극이라고 해요. 극이라고. 근데 자기 사귀는 여자분하고는 합이 잘 드는데, 그럼 자기 아내하고 극이니까 헤어져야 되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자기 사귀는 여자분은 합이 드는데, 그러면 그분이 연세가 30대도 40대도 아니고 70에서 한두 살 빠지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근데 그런 전화가 또 누구하고 따져보니까 어떻더라 누구하고 따져보니까 어떻더라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합의되는데 평생 잘 지내겠느냐 어쩌겠냐 이런 질문을 하도 오니까 엄청 많이 왔어요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분 전화해서 나좀 바꿔주라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리학에서는 스님 이게 왜 극인데 스님은 합이 든다 그러고 명리학에서는 합인데 스님 왜 극이 든다라고 하십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 해 그러면 명리학을 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나에 대해서는 나 것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럼 스님 걸로 해가지고 극이고 합이 드는데 그럼 합이 드는 사람하고 지내고 극이 되는 사람하고 는 헤어져야 합니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것이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되는 사람은 정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변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인연이 단다라고 하더라도 더큰 인연이 해를 끼친 인연이 들어오다 보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 어떤 음식을 먹어보니까, 아, 세상에 내가 다시 이건 두번 다시 먹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자꾸 그 음식을 주어요. 주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음식을 계속 주다 보니까 한계용 체감에 붙이게 해서 내가 처음에 누렸던 그 맛이 어떻게 돼죠 점점, 점 소멸이 돼가는 거예요. 나중엔 그 맛이 좋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겨워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음식을 딱 갖다 주면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엔 이제 진력이 날 정도가 되는데 다른 음식을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음식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이치예요. 아무리 인연이 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오래 지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고마움이나 이런 걸 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또 그와 비슷한 인연이 새로 형성이 되면 어디에 눈길이 가느냐? 바깥쪽으로 눈길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상담을 한 사람을 이렇게 대부분 살펴보면요.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아내하고 헤어져야 겠다난이 사람하고 도저히 살수 없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90%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난안 살아도 다른데 누군가 나하고 살 사람 있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자,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밖에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포가 커져요. 아내나 이런 사람한테 짜증을 잘 해요.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일찍 들어가세요. 집에서 걱정하겠어요. 애들한테 잘해주세요. 아, 아빠가 그러면 애들이 불안하잖아요. 이런 얘기만 해요. 어쩌다 한번 보니까 천사표, 천사표.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이제 들어왔어. 어디 갔다 이제 들어왔어? 욕만 해요. 아, 때 되면 일찍 들어오고. 뭐 어디 정신 팔고 좀 그렇게 다니는 게요? 그럼 뭐예요? 집에 있는 아내는 악마표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는 참. 꼭 악마 역할을 하게 되고, 밖에 있는 분은 천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바꿔서 한번 지내 봐요. 그럼 아내가 천사표가 되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다시 악마표가 돼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밖에 그렇게 든든하게 둔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 사람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배짱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어때? 인연의 합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진력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그런 변수가 형성이 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절대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은 90%가 없다 는 이야기. 그걸 참고로 하시고 예를 하나 들어서 오늘 정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러면 정에 대해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 비슷한 연령이 되는 경우가 뭐, 요즘 늦게 결혼한다니까. 병진 정사생이 있어요. 병진 정사생이 어 40대 초반에 해당이 되지요. 병진 정사생이 오늘 정에 대해서 했으니까, 좀 정사생을 놓고 보자고요. 정사생은 그러면 명리학으로 놓고 볼 때, 명리학으로 놓고 볼때 뭐예요? 토예요. 토. 명리학으로 볼때 토에 해당이 되는데, 몇 살짜리 만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자, 정사생보다 한살 어린... 무오생이나 기미생이 바로 명리학으로 볼땐 어디에 해당이 돼요? 화에 해당이 돼요. 천상화. 그러면 화생토 하니까 명리학에 있는 사람들은 명리학 공부를 한 사람은 한살 적은 사람이나 두살 적은 사람 만나면 나를 생해 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인연학으로 보면 정산을 화예요, 화. 그다음에 무오 기미는 토예요. 인연학으로 보면 화생토라 정사생이 무호기미 생을 생해주지만 명략으로 보면 무호기미 생이 정사생을 생해주는 걸로 나와요. 정반대로 나와요. 생은 생이지만.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쭉 내려가가지고, 쭉 내려가서 정사생이 토니까, 그럼 한참 어린, 음, 예를 들어서 무호김이, 경신신유, 임술개해, 임술개해, 임술계에, 어, 예를 들어서, 경신신유생, 그럼 요거보다더 어린 음, 경신신유생을 놓고 보면, 경신신유생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경신신유생은 어, 성류목에 해당이 돼요. 목 명리학으로 볼 때, 육식갑자 나부모행 명리학으로 볼 때, 목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극이 된다라고 한다. 극이. 그럼 우리 이치학에서도, 이건 화고, 이건 금이니까, 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극이 되지만 어떤 여건이 다른 상태에서 극이 되는 것이다.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정의에 해당이 되는 30대? 30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정묘생을 한번 보자고. 30대 정묘생. 30대 정묘생은 뭐냐? 노중화예요. 노중화. 그럼 30대... 현재의 정묘생이 지금 33살인가요? 33살인데 누구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일반적으로 그, 그, 무진기사, 음, 요보다 나이 어린 무진기사 또 경호신미생이 있어요. 그럼 무진하고 기사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어, 대립목에 해당이 돼요. 대립목. 그럼 경호신민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노방토에 해당이 돼. 아 명약으로 볼 때, 명약으로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살이나 두살 어린 사람은 명약으로 볼때 목생화니까 나를 생해주고, 세살네살 네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노방토니까 내가 생해준다. 그러니까. 뭐한한살에서네살 적은 사람까지 만나면 탈이 없겠네 이렇게 명리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백전백승의 이치학으로 놓고 보면 이게 화지만 무진기사는 어떻게 돼요? 토에 해당이 되고 경신은 어떻게 돼요? 금에 해당이 돼요 그럼 명리학에서는 나를 생해줘서 좋겠네 화생토라 서로 생하니까 좋겠네 하지만 인연학으로 보면 화생토라 무진기사생하고는 연이 다예요. 왜? 화, 토니까 내가 화, 아, 정이 생해주는 입장이 되는데, 바로 경호신미생은 어떻게 돼요? 금이 돼서 화극금이라 내가 어떻게 돼요? 쇠를 녹이는 입장이 돼서 극이 되는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명략하고 여러분들 지금 백전백승에서 하는 그 이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화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 이 화생에 대해서 또 언제 공부할 일 있냐면 12지를 할때또 공부를 해요 12지 시비지. 12지를 응, 할때 하고 제가 여러분들 어, 20몇 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 해가지고 스님 올해 운세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끝에 아, 물어보지, 물어보고 어, 보러 오지 않고도, 가만히 앉았어도, 그럼 4시간도 벌고, 우리 불자들, 그럼 편안한 것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어, 석일봉의 토정 비결을 제가 만들었어요. 뭐, 한 25, 6년 동안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우리 불자들, 우리 정규 불자들, 음, 또 일반 불자들 뭐다 한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불자들, 우리 절에 정규 불자로 되어 있는 분들은 해년에마다 해가 바뀌면은 석일봉의 토정 비결을 식구별로 다 뽑아서 해서 보내드려요. 어, B5 용지 앞뒤로 돼가지고 돼 있는데 올해 운세는 이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드려요. 물론 내가 다 컴퓨터로 친 건데 어디서 뺏긴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루 아, 스님, 요번 달에 내가 응? 손재수가 있다 하더니 내가 돈도잊어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90% 맞는다 그러고 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또안 맞는다 라고도 할 수도 있지요 어떻게 됐든 참고로 해라고 우리 정교불자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laughs> 와서 나한테 물어보거나 시간 뺏을 필요도 없이 겨울에 다 뽑아가지고 봄에 다 보내드려요 그래서 금년에도 다 보낸 상태예요 그래서 운세가 나쁜 분들은 또 제가 와서 뭐 푸닥거리를 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런 거안 해요 제가 음, 운기 안 좋은 것만 다 잡아가지고 해서 정 필요하면 정 불안하면 요거 하나 지니세요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드리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일련 운세에 해가지고 갖가지 종류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운기에 따라서 안 좋은 부분 물론 이거 지닌다 해서 사고 일어날 사람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편안함을 만들어주고 든든함을 만들어주고 사실 여러분들, 뭐, 누가 귀신을 만나서 잡혔다, 쓰러졌다, 죽었다라고 하면 귀신은 절대 해꼬지 안 해요. 귀신 본 사람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다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죽거나 어디 빠져서 다치거나 이러지 귀신은 절대 해꼬지 안 해요. 보고 놀라서 그래요. 마찬가지. 운기가 약한 사람은요. 운기가 해코지를안 해요. 자기 스스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해하면 점점 더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없애고 냉정함을 찾기만 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든든함을 가지라고 사람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제가 해드려요. 이거 뭐 어디 여러분들 보면 작품이거든요. 가로 35cm, 세로 35cm인데 어디 무속인 집에 서 하려 그러면 100만 원 달라 그럴 거예요. 제가 주사비 딱 계산해 가지고 내 인건비. 여기에다 한 2만원 붙였어요. 주사비 포함해서 인건비. 그래서 요거 18만원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표고 해놓으면 100만원짜리 작품이 되는 기회. 그래서 자기 기운에 따라서 뭐 사업장에 붙이기도 하고 지니기도 아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만들어 드리는 건데. 또 이것이 여러분들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의 냉정함을 찾아서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수 있는 지혜를 만드는 차분함은. 어, 지닐 수 있다. 은약에.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어, 어떻게든 오늘 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거나 만약에 묻는다라고 하면, 음, 답변은 드리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뿐이 답변을 못 드려요. 개인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정이나 궁금했으니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 사무실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 놓으세요. 예약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일요일날 음,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 강의를 하는데 어, 중간에 오거나 상담만 딱하러 오는 사람은 제가 안 만나드리고 아침 10시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미리 예약한 사람에 한해서 하루 어, 강의가 다 끝난 4시 반 이후에 어, 한 주에 서너 명씩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오시면 되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하와인 있는 곳, 도요 일어나, 무 토요 비도 니 일어나 무호 오비탄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음, 사람이 돌을 넓히는 것이고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니라. 우리 부처님도 그랬죠. 어느 스님을 잘 아느냐, 어느 절에 가느냐, 어느 경전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깨우침을 얻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했듯이 바로 공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도가 나를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도를 스스로 깨우치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불자님들 어디 가서 뭐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흔히들 뭐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스님들한테고. 그럼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해줄 줄 알고 좋다고 기다리고 있죠. 배고프면 배고플 때밥 먹는 사람이 배가 부르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배안 부르지요. 그럼 스님이 기도를 해줘. 그럼 그 공덕이 어디로 가요? 스님한테로 가. 그럼 무속인이 기도를 해 줘. 어디로 가요? 무속인한테로 가. 그럼 나는 뭐요? 돈 뺏기고, 공덕 뺏기고. 뭐 하는 기요? 자기 스스로 지혜를 깨치고 도를 깨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나가실 기원 드리면서요. 백전백승 천기대요 75회차 서길 습니서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금다리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두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계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